안녕하세요, 쭈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사용하는 삼각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크기지만 좋은 성능 덕분에 그동안 꾸준하게 사용해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꽤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짧은 영상으로 정리해봤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오포토사의 스파이더 미니 삼각대 MT03입니다. 제품명처럼 거미 모양으로 다리가 변형되는 미니 삼각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편합니다. 3단으로 접히는 관절과 내부에 숨겨진 확장형 다리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좁은 조리대 위에서도 이 다리만 잘 활용하면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는 다리 덕분에 식재료 사이를 피해서 설치가 가능한 점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 원하는 화각을 찾다 보면 웬만한 미니 삼각대로는 거리 확보가 힘들어 포기했던 적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확장형 다리를 활용해 무리 없이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니 삼각대인 만큼 안정성도 중요하겠죠. 비슷한 기능을 해주는 다른 제품들도 사용해봤지만 카메라가 무거워지는 만큼 불안감도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삼각대는 확실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선 관절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낮춰줄 수 있다 보니 무거운 렌즈를 달아도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접지력이 좋은 구조로 이루어진 고무발은 탈지를 할 때 생기는 진동에도 미끄러짐 없이 고정을 해주면서 카메라가 넘어갈 염려 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슬라이더 같은 경우엔 움직임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뀌는데도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장노출이나 타임랩스용으로 사용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신 걸로 봤을 때 이미 안정성 부분은 합격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세팅에 따라 동봉된 렌치를 이용해 조절해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브이로그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이는데요. 다리를 접으면 한 손으로 들기 적당한 크기라 좋았고 상황에 따라 삼각대로 바로 변형해 사용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또 다리마다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달려있어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액션캠부터 풀프레임 카메라까지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미니 삼각대에서 오는 길이의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본 구성품에 볼 헤드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삼각대 가격만으로도 꽤 높은 편인데 볼 헤드까지 빠졌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벼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제품이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레오포토사의 스파이더 미니 삼각대 MT03을 사용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며 사용 중인 제품인데 어떠셨나요? 요즘엔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깊숙이 자리하면서 관련 상품들도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 또한 더욱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쭈방이었습니다.